멧돼지가 출몰해서 멧돼지 오지 않도록 훈유를 피우고 있습니다. 물론 불나지 않도록 밭둑에다가 이렇게 태우는데, 저 뭐 퇴치제랑 기름을 한번 해봤어요. 해봤는데 오지 않습니다. 뭐 때문에 오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름하고 또 그 투네이처라는 관공소 배급용으로 나오는 멧돼지 퇴치제로 해서 해봤더니 반응이 좋습니다. 아직 멧돼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멧돼지 퇴치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기름통을 폐기름을 달고 위쪽에서는 그 투네이처라는 그 약을 구멍을 뚫어서 냄새 나게끔 이렇게 했더니 멧돼지가 이쪽으로 오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.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멧돼지는 현재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. 콩이 잘 익었죠? 이제는 또 멧돼지가 출몰하지 않으니까 복숭아 위쪽으로 이제 산새들이 공중전을 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머리를 콕콕 찍혀버려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, 다음 시간에는 이 산새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이렇게 어떤 설치를 해서 참새를 퇴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운 여름날 건강하시고요. 연구하고 노력하는 농부 노력자가 되겠습니다.